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박민수 차관님, 네. 예, 뭐 지난 4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보건복지원으로 21대에서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의대 정원 관련해서 그 나온 시기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를 패배한 이후에 정부에서 보자면, 정부 여당에서 보자면 그 이후에 그 얘기가 나왔고. 또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2월 달에 이 얘기가, 정원 얘기가 나왔어요. 증언 얘기가요. 좀 정치적인 좀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문제제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전혀 좀 관계 예, 없고요. 관계 없죠? 예. 예, 관계 없다고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그 현재 상황이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4개월을 가고 있어요. 네. 이것도 되게 유례가 없습니다. 네. 뭐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4개월 동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초래한 부분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원인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추진을 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기도 그렇고 또 국회와의 소통도 분명히 2월 달에 얘기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올해 2월 달에. 그때 국회가 열렸었기 때문에. 근데 국회에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보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권정 그 보건의료 그 정책 협의에서도 또 얘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고 상당히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뭐 내용적으로는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 그동안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증언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다 동의를 해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을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강경 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무대책과 무능이에요. 현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곳 의료원에서 지금 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뭐 최고 단계인 보건 의료 재난 위기 4단계 아주 심각 단계인데 사실 국민하고 환자들이 이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선 이렇게 길게 의료 공백이 지속된 거에 대해서 담당 차관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의대 증원은 그간의 정부가 이번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뭐 문재인 정부 또그 이전 아니요, 정부도 그 얘기는요, 다 아는 예. 얘기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끌면서, 전혀 지금도 강대강 대책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그 피해를 국민들과 환자가 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다라는 얘기시죠? 네. 예. 의협 회장님, 이면통 회장님,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이면통 회장님. 네. 마이크 받으셨습니까?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시간에서 좀 빼주세요. 네. 예. 네. 의협 회장님은 이제 의사단체 수장이신데, 뭐 정부와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환자를 뒷전으로 해서 투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 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런 그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 의료단체 수장으로서 국민께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현 사태는 그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따로 질문을 드릴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입장은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환 보건의료 정제실장님. 네. 명예퇴직 신청하셨나요? 아닌가요? 명예퇴직 신청하셨어요? 네, 아니에요? 그것도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 뭐 사실, 왜냐하면 그동안 네. 이 중대본의 브리핑을 혼자 담당을 해오셨잖아요. 네네. 뭐 장관인 차관님보다는 주로 국민들은 우리, 실장님 얼굴을 많이 뵀는데 네. 너무 힘드셨는지 왜그 명예퇴직을 신청하셨는지 궁금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예퇴직이 가능한 때가 6월 말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거죠? 네네. 네. 차관님, 네. 제가 아까 절차 문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2월 6일 날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언급된 회의가 있었습니까? 이전에 보정심 회의 이전에 보정심 이전에 예예 예. 2,000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그 정부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밝힌 거는 보정심에서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보정심 회의 내용도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거기서 나온 회의록을 이렇게 보니까 뭐 몇 분들이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어요. 2,000명 증언이 이게 맞냐, 뭐 어떤가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소수 의견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그날 장관님은 기자들이 기다린다 이러면서 그냥 회의를 한 시간인가요? 뭐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증언을 통보를 했어요. 이 과정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회 보고도 안 하고. 아. 예. 이게 큰 어떤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예. 뭐, 의료계에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던 과제였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그 적정 증언을 미리 이제 상의할 수 없었던 좀 사태가,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